자, 그다음에 그 50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목적, 그지?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 이게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우리 요건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당사자가 능력 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다음 목적이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페이지 50페이지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의 뭐 목적. 그치? 몇개 있다? 네 개. 무슨정, 확정. 두 번째 가능. 세 번째 적법. 무슨 법? 적법. 네 번째 뭐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아까 앞에 거는 지금까지 첫 시간에 그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니 한 개만 딱 나오면은 요 4번 읽어 가지고 되는데 주로 사회적 타당성 몇 조? 103조와 104조. 그치? 막판 정리할 때는 한개 나오면은 근데 이제 거기도 나온다. 출제자가 일반적으로 정상하면 요거 앞에 거. 응? 그다음에 이제 그 목적이 확정 가능 해야 되는데 이거 이 지금 유효건이잖아. 그치? 무슨 요건? 유효건이잖아. 유효건. 유효하려면 목적이 뭐 확정 가능인데 요 확정 가능은 언제? 장래에. 무슨 내에? 장래에.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래라는 것은 성립 시에는 확정돼 있지 않아도 관계 없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잘 드는 게 아까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매매. 그지? 현존하지 않는 물건.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자,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 효? 유효. 그지? 요거. 아까 했잖아. 그죠? 무슨 효? 유효. 그지? 그럼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그러면 성립시와 무슨 시, 이행시, 네. 언제까지만 확정 가능하면 된다? 이행시. 그럼 확정에서는, 그럼 성립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냐 하면은, 이제 요거 잘 넣어, 요거. 성립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요. 방법과 기준. 굉장히 짱짱짱고 팔려 있을 텐데. 50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매매 목적물 대금은 반드시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그럼 체결 당시에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러면 유효무효?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가능 갔는데, 가능은 뭘 가게 되냐면, 불능. 무슨 능? 불능. 법적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요세개 구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유효하려면은 뭐돼 있어야 되고, 빨리. 확정, 그다음 뭐 가능. 근데 그럼 확정 가능은 아까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인데, 자 그러면 요 이제 성립시와 이행기를 가지고 하면은 그럼 성립시에도 가능, 이행시에도 가능하면 이건 가능. 가능하면 유효. 성립시에는 불가능해도 이행시에 가능하면 이건 뭐 가능. 성립시에도 불가능, 이행시에도 불가능, 이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성립시에는 가능했지만, 이행시에 불가능, 이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표, 그지?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가능은 위하려면은 무슨적 불능이 아닐 것, 원시적 불능이 아닐 것, 그지? 와하려면은, 위하려면은, 그지? 무슨적 불능이 아닐 것, 원시적 불능이 아닐 것, 그지? 그거.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그냥 요것만 알아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민법에서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딱 두 개 있다. 몇 개? 두 개. 535조. 우리 저번에 좀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요거. 요것만 무슨 이익이고 신뢰 이익이고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지? 그거고. 그 다음에, 574조인데, 그지? 아니, 574. 요거, 원시적 일부 불능. 무슨 적? 원시적 일부 불능. 여러분, 우리 그 담보 책임 할 때,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세 번째, 수량부족 일부 멸실, 그거. 일부 멸실. 무슨 멸실? 일부 멸, 그거. 원시적 일부 불능. 요거는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요 두 개. 그지? 근데 요거는 무효지, 요거는, 그지? 요거는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자, 을이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언제? 옛날에.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집이 불나가지고 이미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유효 무효? 무효. 이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없잖아요. 유효 무효? 무효. 무효라는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계약 체결했다. 근데 갑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뭐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치? 요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배상 청구하는 거? 손해. 누가? 갑이 을에게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다시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언제? 옛날에. 근데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없는데 그러면 이미 유효 무효? 무효. 무슨적 불능? 원시적. 근데 집이 있는 것처럼 뭐하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여기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 나머지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치? 그래서 이건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원시적 일부 불능,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574조. 그치? 574조인가?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치? 그거고. 그럼 요거는 계약, 요거는 무효지만 요거는 뭐하다? 유효다. 그거 조심하고. 자, 근데 원시적 불능은 그냥 두 개. 무슨 체결상의 과실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고. 자,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잘 냈냐 하면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낸다.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은 두 개. 채무자의 무슨 사유? 귀책 사유로.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은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건 채무자의 무슨 사유?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치? 그럼 여러분 저번 주에 해놓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지? 예.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 몇 개? 두 개, 후발적 두 개, 원시적 두 개, 후발적 두 개. 원시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요거는 무슨적 불능과 관계가 있다? 원시적.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가, 요거는 전부 원시적 불능. 요거는 무슨 부? 일부 원시적 불능. 전부 일부. 무슨 부? 전부 일부. 요거는 뭐? 귀책 사유 있는 거, 없는 거.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은 이중 매매. 무슨 매매? 이중 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핵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매매. 그 처음 아는 사람은 굉장히 혼돈이 온다. 와, 이게 뭐 어떻게 두 번 팔아먹는데 유효야. 이렇게 막 하거든. 매매는 팔아먹는 게 아니고 무슨 약? 계약. 계약 두 번 체결해도 유효무효? 유효고. 그럼 어느 한 개만 이행하고 한 개 못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자, 요거 잘 나온다. 시험 문제. 요런 거는, 이중매매 이런 거는 거의 예우다시피 해야 된다. 갑이 누구와 계약? 을과 계약? 유효? 무슨요? 유효. 그러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직 무슨 금을 안 받았다?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누가? 병이 자기가 사겠다 이랍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자, 병으로부터 갑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줬다.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누구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갑. 그지? 그러면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자. 을은 갑에게 계약을 무슨 제하면서? 해제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무슨 회복?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이행이익. 이렇게 한다. 여기는. 아까 계약 체결상이고 실만 무슨 이익? 신뢰이고. 여기는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렇게 된다. 예? 계약 체결상의 과실만 무슨 이익? 신뢰이익. 나머지 손해배상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자, 요거 기억한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을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됐습니까? 예. 유하기 때문에 해제.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거, 요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 그지? 그러면 여러분, 쌍무에서 채권자, 채무자 하면 항상 여러분, 자, 매매, 매도인, 매수인. 자, 물건 줘야 되는 무슨 자? 채무자. 이거 무자다. 요거는 뭐? 채권자.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대금을 지불해야 될 뭐? 채무자. 요거는 무슨 자? 채권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건데, 항상, 그러면 채무자 하면 돈을,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 돈을 기준으로 하면 누구? 매수인. 근데 처음 아는 사람은 선생님 그래서 헷갈려. 그럼 기준. 항상 뭘 기준으로 하냐면 물건. 무슨 것? 물건. 자, 그럼 여기 쌍무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하면 누구의 귀책 사유 없이 빨리 매도인 귀책 사유 없이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하면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 되게. 자, 그러면 좋다. 예 드는데, 자,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배, 특히 요 선박업자인데 됐습니까? 선박업자인데 배를 만들어서 부산항에 27일까지 입항하기로 했다. 그지? 며칠까지? 20. 약속 지키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며칠 날 만들었다? 25일 날 완성해가지고, 자, 배를 서해안을 통해서 부산항에 입항시키고 했거든. 배를 띄웠다, 안 띄웠다? 띄웠다. 며칠 날? 25일. 며칠 날? 26일. 어디에서? 폭삭가란다, 되게. 무슨 삭? 폭삭. 무슨 삭? 폭삭. 자, 이게 매수인은 27일이 돼도 배가 안 오니까 29일 날 매도인에게, 채무자에게, 채무자란다, 이제. 무슨 자? 채무자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됐다는 걸 뭐 하면은 입증하면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위험부담. 일단은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뭐 지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거.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매도인은, 채무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말이지. 어디에서 폭사? 목포. 자, 그러면 채권자도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만 없어졌노? 배만. 배는 누꺼? 채무자. 배는 누꺼? 채무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걸 무슨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양쪽 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어디에서? 목포에서 무슨 삭?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은 누구만 없으면 되냐면 채무자, 채무자. 매도인. 자, 근데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양쪽 다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근데 매수인이 일본 출장 가고 없다. 28일 날 수령 지체 중에 부산 앞바다에서 폭삭 가라앉았다. 누가 손해를 책임진다? 채권자.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만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는 뭐 청구? 대금 청구.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목포에서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겠습니까? 예, 공호. 그래서 어쨌든 요 위험 부담은 누구만 잘못이 없으면 된다. 빨리 채무자 매도인. 상대방도 잘못이 없다. 무슨 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뭐만 없어졌다. 빨리 배만. 배는 누꺼?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매도인. 부산 앞바다에서 폭삭 누가 손해를 부담한다? 빨리 채권자 매수인.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만 청구. 다른 말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만? 대금만 청구. 그걸 무슨 자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지?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고 예외는 무슨 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하자. 그지? 아, 그거. 그럼 어쨌든, 자, 다시 갑니다. 불렁. 원시적 몇 개? 두 개. 후발적 두 개. 원시적 무효. 후발적 유효. 원시적 전부 일부. 다시 무슨 부? 전부 일부. 전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일부가 원시적 불능 뭐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후발적 불능 몇 개? 두 개. 채무자 있는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채무자 없는 후발적 불능 뭐 위험 부담 계속 하는 거지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주관적 객관적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논다. 그런 건 사법 시험에서 나오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 무슨 법? 적법. 무슨 법? 적법. 적법은 세 개.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세 개. 무슨 별? 구별 하는 거. 간단하게. 무슨 별? 구별. 여러분 강행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강행규정을 다른 말로 효력규정 이렇게 한다. 그럼 넓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합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강행규정 하면 무슨 규정? 효력규정. 용 효력규정은 위반하면은 요거는 뭐 무효. 임의규정과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뭐 유효.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강행규정인 것 이렇게 안 묻고 금방 뭐래노? 그렇게 안 묻고. 뭐라고 하노? 위반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금방 뭐랬노? 못 찾는 거. 강행규정 또는 무효인 거. 위반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다시 뭐 위반해도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규정과? 임의규정과 단속규정.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강행규정은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은 가면 어떤 규정이 많겠노? 그렇지. 민법은 원칙적으로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니까 민법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사적 자치. 불교는 한마디로 하면 자비. 뭐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근데 민법은 한마디로 하면 늑자. 무슨 자치? 사적 자치. 너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뭐가 우선하고? 합의. 특약. 특약이 없을 때, 합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무슨 규정? 민법. 무슨 규정? 임의규정. 됐습니까? 원래는 민법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무슨 K? 오케이. 합의가 있으면.
여러분 원래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갑집에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그지? 무슨 차인? 임차인. 요건 뭐? 임대인.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는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하노? 빨리 임대인이 비용 부담하지. 그지? 그지?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비용 수선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임대인.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맞습니까? 예.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누가 부담하니까 원래 임대인. 근데 임대인이 임대하면서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전부 다 누가 책임지고? 임차인 책임지고. 그 다음에 뭐 너가 뭐 수리를 하던 마당에 자갈을 깔았을 때도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달라 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와, 비용은 100% 임의규정. 뭐는?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비용은. 그래서 그건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런 거 찾는 거 나오거든. 그 다음 아까 금방 저가 뭘 했습니까?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랬잖아요. 그게 또 여러분 매매 비용은 누가, 아니 계약 비용은 누가 부담하노? 그렇지. 저번 전에 했잖아요. 계약 비용은 무슨 분? 균분. 이행 비용은 채무자. 등기 비용은 권리취득자. 그지? 권자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어? 누가 저당권자고? 은행이지. 저당권 등기 설정 비용 누가 부담해야 증상? 은행. 은행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선생 나 대출 받으면서 나 내가 부담 받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예요? 그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야 저당권 우리 은행이 설정하는데 너가 부담해 하니까 야 나는 천일생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등기 비용은 권자가 부담한다 했는데 무슨 내가 부담해. 그러면 대출 안 됩니다 이러거나. 지금 대출해가지고 바로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오늘 어? 바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담했노? 채무자가 부담한 거지.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가 부담한다? 은행. 대출 받았을 때 누가 부담해야 정상? 은행. 근데 그건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은행이 너가 부담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대출해 주잖아 하면서 그지.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은행은 돈 엄청나게 벌었다잖아요. 48조인가 뭐 하여튼. 그죠? 뭐 해갖고. 그래서 은행들은 월급이 뭐 거의 보통 뭐 연봉이 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뭐.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금 받아갖고 예금한 사람한테 이자 무슨 금 주고 조금 주고 대출할 때는 많이 받았거든. 하여튼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 찾는 거 나오냐면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럼 민법은 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니까 무슨 규정? 무슨 규정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겠네. 강행규정을 가지고 내겠네 이 말이지. 그러면 대부분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 그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은 강행규정 다른 말로 효력규정.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뭐 무효.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법대로. 그치? 어떤 게 있노? 어떤 게 이제 그런 거 나온다고. 민법 대부분 임의규정이니까 뭐 민법 안에는 능력, 법인. 시효, 제도, 이런 제도, 시스템, 이런 거는. 금방 뭐랬노?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지? 그 다음에 원칙, 이게 물건에는, 물건이 거의 많다. 물건에서, 물건 변동에서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 물건 법정주의, 이런 거. 그 다음 특히 잘 내는 게 요 지상권. 지상권은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무슨 건? 지상권의 양도와 요 토지 임대 요거 잘 낸다. 무슨 임대? 토지 임대. 자유롭다. 절대적이다, 이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금지 약정하면은
금지 약정하면은 위험무효 무효. 예? 잘 읽어. 그다음 네 번째 뭐 305조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 무슨 법?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거. 그다음에 제도 시스템 이런 거 전부 다 강행 규정인데 제도 시스템 중에서 임의 규정인 거 100% 대리. 대리는 팔이 두 개 있는데 다 팔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는 마찬가지거든. 무슨 자치? 사척자. 그래서 대리와 조금이라도 관계되면은 금방 말했노. 조금이라도 관계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니까 막 대리에서 잘 내는 게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금지 규정은 무효다. 금지하면 무효다. 해도 OX? X. 되겠습니까? 대리는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법은 거의 물권은 강행 규정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은 기간, 효력, 소멸, 전부 다 강행 규정. 지상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상권은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어? 계약법은 거꾸로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인데, 그럼 다음 중 위반하면 무효, 요거는 위반하면 무효인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 그럼 거기서 주로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계약법에서 강행 규정인 거 어떤 게 있냐? 계약법에서 지상권하고 비슷한 거 무슨 임대차? 토지임대차, 그지? 그거 어떤 거? 계약갱신청구권 요거. 계약갱신청구권.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지상물 매수청구권. 어? 요런 거 나온다. 이거 뭐 책에 거 안 나오고. 일곱 번째 부속물 매수청구권 요런 거. 요 세 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 세 개. 5번, 6번, 7번. 단골로 낸다. 이게. 이 전부 다 무슨 규정? 가임 규정. 무슨 규정? 가임 규정.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러분 요, 차임, 연체 시 해지. 여러분, 차임 연체 시 여러분, 주택이나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몇 기 연체하면 윗반, 2기, 상가는 몇 기, 3기를 그거보다 짧게 하는 약정하면 무효. 3기 또는 2기, 아까 상가는 몇 기? 3기, 주택은 몇 기? 2기 보다 짧게 하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요런 거. 어? 요런 거 잘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뭐, 특별법. 특별법은 거의 대부분 뭐 강행, 어? 뭐. 그 다음에 뭐 가족, 뭐, 제, 뭐, 가족법은 거의, 이런 거 강행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무슨 규정은? 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은 법규정과 무슨 규정과 법규정과 법규정과 다른 어? 특약 특약이란 말 안 쓰고 다른 무슨 정 약정 다른 약정 하면 특약이 어떻게 한다 유효하면서 우선. 그래서 임의 규정은 위반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우선하지. 그지? 그러면 임의 규정은 주로 어디한테 있노? 계약법. 무슨 법? 계약법. 해제, 해지에 관한 것. 그래서 주로 해제, 해지에 관한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 해제, 해지에 관한 것 표현하면서 이거 뭘 가지고 내냐면은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여러분 행사는 어렵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이러잖아요.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 네 명이다. 그러면 행사는 전원이 행사이잖아요. 누가? 전원이. 근데, 그러면 할 때, 이렇게, 야, 우리 해제권은 원래는 전원이 행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원이 하지 않고 갑이 대표자로서 해제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렇지. 요거 요거 잘 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형적인 임의 규정은 됐습니까? 전형적인 임의 규정은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100%다 이거. 다시 뭐
보안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에 관한 것은 100%, 요거는 100%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다시 뭐, 보안물, 종물, 과실, 특히 비용 가지고 잘 낸다. 비용은 몇 퍼센트? 100% 임의 규정.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잘 내는, 이제 총칙에서 여러분 잘 내는 게 아까 대리 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 여러분, 의사표시는 원래 도달주의거든. 꼭 도달주의 안 하고, 뭐, 발신주의, 뭐, 어? 뭐, 표백주의, 자기 나름대로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꼭 뭐, 여러분, 발신주의 안 하고 도달주의로 해도, 발신, 민법에 발신주의로 되어 있는 걸 도달주의로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요거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착오, 취소. 여러분, 착오가 있어도 취소 못 한다 하는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잘 낸다. 요 대리, 의사비 효력, 착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해약금에 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 못 한다는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했잖아요, 요거는. 요런 거, 요 두 개, 짱짱. 그지? 그럼 또 뭐 잘 내는 게 뭐가 있노? 이런 거, 그지? 그 다음, 여섯 번째, 합유. 무슨 유? 합유. 이런 거.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으로서 잘 출제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 낼 때는 어떻게 하면 뭐 위반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위반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래서 강행규정, 효력규정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반대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용어 설명이죠. 어떻게 보면 무슨 규정? 단속규정. 무슨 규정? 단속규정 들어가는데 무슨 규정? 단속규정. 단속 규정은 어떤 걸 단속 규정이라고 하냐면은 행정상의 법규.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여러분 행정상의 법규를 질서법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법? 질서법. 그지? 그럼 여러분 우리 헌법 법이 있죠. 민법 법이 있고 형법 법이 있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다 법이 있잖아요. 행정법은 법이라는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법은 법이 없다. 행정법이란 법이 없다. 대학교에서 행정법 해갖고 하지 마. 행정법은 어떤 게 행정법이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부동산 뭐, 공법이 행정법이다. 그런 걸 통틀어서 무슨 법? 행정법. 이렇게 한다, 예? 뭐, 식품영업법, 이것도 무슨 법? 행정법. 건축법도 무슨 법? 행정법. 그런 거. 전부 다 행정법. 행정법 중에서 제일, 여러분, 그 부동산에서 행정법 중에서 제일 큰 게 아까 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전부 다 행정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가?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행정법은 거의 무슨 법? 질서법이다. 이렇게 한대. 그러면 이런 행정사의 법규는 근데 위반을 하더라도 됐습니까?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다. 효력은 유효고 단지 행정상의 뭐 제재만 받을 뿐이다.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요건 잘 나오잖아요. 무허가 영업행위 됐습니까? 그럼 무허가 신축행위 요거 잘 내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금지하고 있지, 그지? 무슨 생략 금지?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 했다. 적발되면 과징금, 불가금 물지만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치, 오케이. 그런 것들, 그지? 그 다음에 세금과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단속 규정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무허가 뭐 이렇게, 무허가 하면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무효. 유효. 자, 그럼 무허가 신축행위 예를 가지고 한 게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참 좋은 게 그제 필기 안 해도 되거든. 왜?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지? 예. 옛날에는 필기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었거든. 그 선생님이 무슨 내용 하는지. 요즘은 뭐 동영상 다 있고, 또 인터넷 뒤져보면 다 있다, 이게. 진짜. 인터넷 뒤져보면 다 있거든. 없는 게 없다. 그죠? 요즘 뭐 의사 딱 처방 받은 것도 그죠? 인터넷 뒤져보면 이게 무슨 약인지 어떤 데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막. 네이버 보면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무허가 신축행위, 그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됐습니까?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한 평에 1,000만 원씩 주고, 40평을 샀단 말이에요. 땅을, 4억 주고. 그럼 내가 이 땅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국가가 질서를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어 놔도, 건축법, 누가? 국가가 질서를 위해서 건축을 만들어가지고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건축 허가 받을 때 무슨 폐율을 정해놨노? 건폐율. 건물을 안 줄 수 있는 비율.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만약 주거 지역이다. 건폐율이 몇 퍼센트? 60%다? 그러면 40평 다 중에서 몇 퍼센트만 건물 안 줄 수 있다? 바닥 면적? 사료? 24. 몇 평? 24평만 이렇게 안 줄 수 있고, 나머지 16평은 어떻게? 공지로 나라야. 뭐 마당으로나 뭐 화단이나 뭐 이렇게, 그지? 그랬고, 뭐 평당 1,000만 원 주식 주고 샀는데, 그지? 평당 뭐 1,000만 원 보통 하는 거지 뭐, 그지? 그럼 서울 같으면 뭐 노량진 이런 데는 옛날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뭐 평당 1,000만 원, 지금은 뭐 평당 6,000만 원씩 이러거든. 한 평당 땅이. 거기에 막 할아버지가 슬리퍼 신고 다녀도 토지가 50평 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막 말이 안 통한다. 자기도 이제 당당한 거든. 내 집이 50평이다. 막. 거기에 막 5천만 원씩이라니까 25억이잖아요. 할아버지 쓰레기 좀 치우세요. 내 마음대로다. 말이 안 통한다, 이게. 그런 사람 제일 무섭잖아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 24평만 안 줄 수 있고, 16평 공지나 나니까 아깝다, 이게. 나는 이거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내 죽을 때까지 여기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도 여기 살고, 우리 아들이 죽으면 우리 손자도 여기 살고, 나는 여기 팔아먹을 생각 없다, 이게. 그래서 나는 아까우니까 허가 안 받고 한 38평만 땅 짓고 싶거든. 근데 뭐 예를 들면 세종시 같으면, 그죠? 시공무원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세종시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허가 받은지 아니 확인을 하진 않거든. 확인할 수도 없고, 옆에서 뭐만 안 하면, 고소고발만 안 하면, 뭐만 안 하면, 고소고발만. 그래서 옆집에 세 가구 사는데, 딱 세 가구 사는데, 부부 동반 해가지고 횟집 가서 자연산 봄 도다리로 배부르게 확 먹이고, 그 다음 또 어디 가가지고 숯불갈비집 가서 해가 꽃등심으로 배부르게 확 먹이고, 또 아저씨들은 어디 가서 사롱 가서 양주로 확 돌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뭐 경계만 침범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지으라는 게. 그래서 막 지우고 있으면은 옆집에서 고소 고발만 안 하면은 모르거든. 공무원 뭐 한 1,000명 안 되는 공무원 가지고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허가 받은지 한번 거의 다 지어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세종시에서 자치시에서 와서 허가 받았냐, 허가 안 받았다니까 빨리 철거해라. 되게 막 이제, 그럼 공무원들은 자기가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무슨 세압 인정샷 철거하는 것처럼 쫙 해갖고 기통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내가 책임지고 뭐 할 테니까, 철거할 테니까 돌아가시라고 해가지고 딱 보내고, 확 뚜껑 덮어가지고 안에 살림 넣어서 살잖아요. 다음에 왔는데 철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철거 못한다. 그 다음에 계속 가면 철거 안 했다고 강제임금 부과하거든. 강제임금 한 500만 원 한 두 번쯤 물었대. 이게 해도 철거 못하거든.
그 다음에 한 두 번쯤 해가지고 해봐야 한 평값 1,00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이 고발하거든. 검찰이 고발해가 징역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왜?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 토지에? 내 토지에 단지 국가에서 정하는 대로 안 지었다고. 그러면 이제 벌금 나오고, 벌금 까짓거 뭐 한 물었다. 이게 한 평값도 안 되는 거 뭐. 하는 물고 나면은,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선생님 TV 보니까 용역이 와서 강제로 철거하고 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남 토지에 비닐하우스나 남 토지에 하면 그건 토지 절도지, 도둑놈이지. 그래서 그 용역이 와서 막 철거하고 하는 거지. 이건 누구 토지에? 내 토지에 뭐 철거 못한다. 안에 살림 넣어서 살면은. 그러면 아까 건축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벌금 물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검찰이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시에서 그 가격 계산해가지고 취득세 내세요, 날로. 무슨 세?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취득세 가격 계산해가지고. 취득세 낸다는 말은 결국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빨리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법에서는 건물 지어졌다, 민법에서는 건물 지어졌다 무조건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예. 누가? 신축자가 무슨 등기 안 돼도, 보존 등기 안 돼도. 그럼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꼭 기억한다. 민법에서는 그렇다. 예.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세종시에서 취득세는 냈다. 그 다음 매년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재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냈습니다. 그럼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국민으로서 의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대장이라는 건 있다. 세금 냈으니까. 근데 질서를 위반했다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대. 예.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무슨 대장은 있지만, 과세 대장은 있지만 무슨 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다. 건축 그래서 보존 등기 못 해가지고 법률상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을 뿐이지 무슨 건은 취득한다. 빨리 소유권 같이 그거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요게 이제 그다음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유효 단속 규정 세금. 세금은 국가가 내게 직접적인 급부 없이 간접적인 급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도로, 항만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밖에 와서 테러 당했다. 국가가 그 테러범을 응징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지. 왜? 뭐를 내니까? 세금. 그렇지. 근데 대한민국은 제일 중요한 밖에 나갔을 때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개똥으로 취급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제일 잘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미국민 한 명을 위해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테러범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미국. 미국 사람은 미국 국민 한 명도 굉장히 좋아. 대한민국은 한 명 니는 죽어도 돼, 우리만 살면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내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외에 있는 뭐 대사나 영사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지. 굉장히 뭐 국민으로 세금으로 이제는 옛날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외국 나갔을 때 대한민국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준다 해야 그 안 건드리는데 뭐 하면은 뭐 이게 막 PD 수첩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뭐 그죠. 그리고 1년에 실종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외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온천하보다 귀중한 게 사람의 뭐다? 생명이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도 나오죠. 집에 있는 9마리 또 중요하지만, 뭐, 집 나간 몇 마리 양? 한 마리 양? 그죠? 뭐, 나오잖아, 이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은 직접적 급부 없이 가져가는 거거든.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대로 마다 요거. 그 대표적인 게 다운 계약서. 그대로 마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적법할 것은 무슨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 가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 가행 규정에 위반하면 뭐, 무효. 임의 규정, 단속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마다 유효.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 구별하는가? 세 개.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론에서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유효하지만 그런 거 안 나오고, 여기서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 다른 말로 효력규정 이런 말 안 쓰고, 왜 학자에 따라서 막 부르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위반하면 무효인 거, 위반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하면 뭐 임의규정과 단속규정, 그지?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몇 조? 103조와 104조에 해당하면은 무효. 무효인데, 그러면 유효하게 되려면, 아까 유효하게 되려면 뭐, 확정, 가능, 무슨적 불능이 아니어야 되고,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무슨 규정에, 강행규정, 효력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뭐, 몇 조? 103,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그대로 뭐다? 유효. 맞습니까? 예. 자, 근데, 103조, 104조는 무효인데 특이한 무효다.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합니다.